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미중관계 위주로 설명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을 둘러싼 헨리 키신저의 미중 빅딜론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죠. 그 미중 빅딜론이 과연 실현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같이 해보고 북한이 실제 병행 국가로 어떻게 70년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속돼 왔는가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제 대답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의 주력 조언자를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때세 명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잘 알려진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 교수라든가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그리고 한국에는 뭐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지만 리처드 헤스라는 이제 CFR 외교협의회 의장이 있습니다. 그 리처드 헤스 같은 경우는 Foreign Policy Begins at Home이라는 책을 내면서 오바마가 이라크전을 종식하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미국 외교 정책의 시작이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헤스의 논리가 본인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는 소위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엔타이 부시와 엔타이 오바마입니다. 뭡니까? 부시처럼 나가서 쓸데없는 전쟁에 돈 쓰고 우리 아들 딸 피묻히지 마라. 이거는 트럼프가 매번 내세우는 거죠. 또 하나는 엔타이 오바마입니다. 물러터지고 착한 미국의 지도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면 뭘까요? 꼭 필요한 곳에 개입할 때는 완전히 박살을 내고 미국의 힘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바로 엔타이 오바마, 엔타이 부시로 이어지는 미국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의 어떤 지지가 트럼프의 현재 외교정책에 근간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봤을 때는 헨리 키신저나 존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이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수를 많이 두고 있지요. 이런 헤스의 이제 조언을 바탕으로 트럼프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바로 키신저하고 미어샤이머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라고 할 정도 이상한 이제 전략을 제시를 하죠. 뭡니까? 70년대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고립을 시켰죠. 저희는 제 땅도 알려져 있는 키신저의 대전략이었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그두 분이 제안하는 게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막아라. 존 미어샤이머가 이제 압사라든가 ISA 같은 데서 이런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샀죠. 젊은 학자들한테. 근데 지금 오피셜 밸런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통해서 보면은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위기만 벗어나면 이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는 의지를 굉장히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 안에서 우리가 현재 북한에 대한 키신저의 미중 빅딜론이 실제 트럼프가 실행하고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중 빅딜론이 뭡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이 중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보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김정은 정권과 북핵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현재 어떤 출구 전략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그세 가지 관점에서 이 키신저의 미중 빅딜론이 실현이 가능하거나 실행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볼때 북한이 중국과 교류를 중단하거나 중국이 모든 유입되는 자원을 중단시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거나 멸망할 것인가? 저희 한번 인류 역사를 살펴볼까요? 중단이 됐을 때 자생적으로 무너졌던 나라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부의 결적이 무너지는 계기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요. 외부의 고립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보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푸틴의 인기가 급상승을 하고 애국주의적 사회문화 운동이 더욱 거세집니다. 지금 푸틴의 지지율은 80에서 90%를 상회하고 있고 총선에서는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90년대보다 더 힘든 경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현재까지 병행국가를 유지했던 핵심 논거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북한을 볼때 토탈리타리안 스쿨이라고 하는 1대 99 사회로 봤어요. 뭡니까? 1%의 독재자가 99%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소련을 볼때 50년대 하버드 스쿨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죠. 근데 그 이후에 뭡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1대 99가 아니고 20대 80 혹은 30대 70의 사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핸드폰을 소유한 소위 평양 시티즌이라고 하는 2, 300만 명이 김정은 정권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런
압박이 상위 20-30%에게는 당장 피해가 가지 않고 이미 김정은 정권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더 압박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효과적으로 했던 게린스 스테이트의 어떤 서바이벌 스트래티지라고 볼 수 있는 메이킹 더 에너미, 외부의 적을 더욱 공고화시켜서 내부의 독재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리 90년대 식량위기 때 기억하시죠? 북한이 모두 무너질 걸로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힘들까요? 중국이 끊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이 더욱 유효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20-30%가 앞장을 서서 본인들이 통일을 된 후에는 계층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정권과 공생을 해야 되는 관계에서 오히려 이 독재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가뭄이나 기근 속에서 중세국가라든가 독재국가의 통제력은 더 강해집니다. 왜? 그나마 암시장에서 살 수 있던 쌀이 정부한테 잘 보여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정부한테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려면. 대나무 뿌리를 먹고 살 수도 있지만 독재력은 더 강화됩니다. 힘들수록.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많이 드러났고 소련 시절에도 대기근 속에서 소련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되는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런 키신저가 추구하는 중국의 압박, 경제적 중단을 통한 북한의 붕괴, 저희가 희망하는 거지만 저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봉기로 이어질 것인가. 제가 보기엔 북한은 50년대 초반부터 30대 70 혹은 20대 80의 사회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평양의 고급 아파트들, 체룡의 가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꽤 많은 인구, 적게는 200에서 300만, 많게는 4,500만 명이 현재 체제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민중봉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저희가 그토록 원하는 돈주 세력의 성장이 데모크라틱 폴스가 될 것인가? 저는 반대로 봅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현재 김정은 정권이 장기화되는 정치적 지지계층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는 거죠. 뭡니까? 김일성은 소장록의 자녀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계층으로 중상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아들, 딸, 며느리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김정은은 정치적 지지계층이 필요하고 40년 집권이 필요하죠. 새로운 지지계층인 돈주 세력 같은 신흥 중상층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전략 구도 속에서는 민중봉기가 경제적 압박으로만 계속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병행국가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북중 관계를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국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북한 탈북자들의 불만이 제일 뭐죠? 얼마 전에 브루킹스의 오공단 박사가 비밀리에 조사를 했어요. 누구한테?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한테. 최고의 동맹국과 최고의 적이 누군지. 최고의 동맹국 중국 나왔습니다. 최고의 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나올 줄 알았더니 중국을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중국이.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10원짜리인데 1,000원에 팔아도 사야 돼요. 우리 중국 상인들의 속성을 알죠.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수완을. 북한 입장에서는 사기 싫어도 하나밖에 살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키다리 아저씨 무상지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동북시장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중국 상인 수십만 명과 그의 가족들이 이러한 폭리로 중국 경제의 일부를 돌리고 있어요. 이 작동성에서 중국이 이들을 통제하려고 나설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이들에게 뇌물로 살아가는 중국 동북공성의 지방 공무원들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겠는가. 그들은 상인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관시를 받고 뇌물을 받고 지금 20년을 살고 있어요. 중산층으로. 이게 끊길 수 있는 작동 메커니즘이 실제로 헨리 키신저의 구상대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키신저의 미중백들론이 원하는 게 중국의 외교적 압박, 경제적 중단을 통한 북한 붕괴라면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실행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얼마 전에 황구시보가 얘기했죠. 미국이 무력 개입을 해도 중국은 개입을 안 할 수도 있다. 북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력 개입을 하면 제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무력을 통해서 김정은을 제거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실행 가능성은 좀 낮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채택을 하는 쪽으로 국론이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제3의 안을
저희는 찾아야 합니다. 저는 박인희 교수님 안에도 굉장히 지지를 보내는데요. 여러 가지 구상안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역희신제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죠. 뭐죠? 중국의 장성택이 처형될 때 2인자라 죽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죠? 북한 내부의 폴리틱스의 다이나믹스입니다. 뭡니까? 북한 내부에도 좌주파와 친중파가 있어요. 장성택은 친중파였죠. 그리고 1인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제거됐죠. 우리는 2인자의 욕망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친중파를 제거한 김정은의 정치적 논리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뭡니까?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 한국도 있지만 중국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화입니다. 김일성부터 쭉 이어져온 북한의 역사를 보면 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북한은 지금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적 수단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 나는 것을 우리와 미국의 득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는 전략을 우리는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